와우. 안녕하세요. 복싱 매니지먼트 코리아 황현철입니다. 펀치라인 복싱 토크 62회. 이번 회에는 지난주에 이어서 못다 핀 유망주 파트 2가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코토바님께서 새롭게 패널로 참여해 주셔서 같이 토크를 나눠봤는데요. 역시 지금 이 자리에도 함께 계십니다. 저희 복싱 매니지먼트 코리아 국제 이사이시고 WBC 국제 심판위원이신 임준배 위원님 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첫 선을 보여주신 코토바님도 함께 자리에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그럼 바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여러 명의 못다 핀 유망주들에서 얘기를 나눠봤고요. 할 얘기가 더 있죠. 이제 코토바님께서 또 얘기를 이어가 주시죠. 예, 네, 저는 뭐, 못다 핀 유망주 해서 이제 얘기를 하자면, 준배형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막연하고 스펙트럼도 좀 넓은데, 아무튼 그 세계 그 타이틀 쟁취의 꿈을 이루지 못했거나 혹은 그 도전 기회조차 못 잡은 불운의 선수들을 이제 대상으로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 제 어린 시절에 각인된 또 복서 중에 한 명이 참저 안타깝게 제가 많이 좋아했던 이제 복서인데, 최문석 선수 이제 얘기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패더급으로 출발해서 주니어 라이트급, 동양태평양 주니어 라이트급 챔피언까지는 올랐죠. 그링 캐리어로만 보자면은 뭐 주니어 웰터급의 이상호 선수처럼 세계 정상 그 도전의 기회를 몇 번이나 잡고도 남았을 법한 그 캐리어를 가진 선수인데요. 총 전적이 36승 29KO 2무 11패라는 얘기도 있고 35승 29KO라는 얘기도 있는데, 아무튼 그 정도로 KO율이 높고 아주 뭐 무시무시한 펀치력을 과시한 주니어 라이트급의 이제 슬러거였는데요. 저희 또그링 전적 저 기억 컴퓨터로 하시는 분이 또 새로 나타났네. 그래서 제가 관심이 있으니까, 예, 이렇게 전적도, 뭐, 일부러 외려고 하지 않아도 그 전적이 이렇게 각인되어 있는 거죠, 기억에. 그 전적 자체가 굉장히 매력적이고, 한국 선수 복서 중에 지난번에 어느 커뮤니티에서도 그런 통계를 냈던데, 20KO 이상한 선수들이 생각만큼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 그렇죠. 20KO 이상을 이제 기록한 선수들이, 뭐, 이제, 뭐, 백인철, 박종팔, 뭐, 물론이고, 이제 그런데, 중량급들. 예, 주로 이제 중량급들인데, 이제 그 주니어 라이트급 이하에서 29KO를 했다라는 거는 기억이 안 날려야 안날 수가 없는 참그 관록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난번 얘기된 구상모 선수와 마찬가지, 최문석 선수 당시에 그 주말마다, 당시에는 요즘은 참 이게 격세지감이라 도저히 상상이 안 가는 일이지만, 복싱 프로가 아예 정규적으로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주말에.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연속해서 주말에는 아예 그냥 복싱 팬이라면은 뭐 하루 종일 심심하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복싱 경기를 볼수 있었는데, 거기에 단골 손님이었습니다. 구상모 선수와 함께 최문석 선수. 그래서 뭐 주로 그 태평양 타이틀을 놓고 이제 방어를 하면서 아주 최문석 선수가 아주 통쾌하게 KO로 이기는 장면이 많이 나왔는데, 제가 굉장히 이제 놀란 게그 동양 타이틀 존도 아니고 왜 그런 경기였는지 의아한데, 어닝그라페라는 이게 필리피노 사우스포 필리피노를 불러다가, 아마 그 어닝그라페는 그 최충일 김사왕, 단골이죠, 예, 단골. 세계 타이틀 전초전 단골 선수였던 것 같아요. 근데 다른 선수들은 다 KO를 이겼는데 최문석 선수는 이 고비를 넘지 못하고, 최문석 선수의 약점이 제 기억에 그 턱이 약하다라는 얘기가 근데 이 경기는 최문석 선수가 배를 움켜쥐고 쓰러져서 일어나지를 못합니다. 최문석 선수가 이제 뭐 얘기를 하시니까 그러는데, 제가 이제 여기서는 제일 연장자고, 4라운드에. 네. 그 전에 이제 저는 최문석 선수는 사실 그 주니어 라이트급 시절보다는 페더급 초창기 데뷔하고 한 4, 5년? 아주 그 정말 그 펀처로서 무서웠던 시절인 것 같고, 이 최문석 선수는 이제 아주 17살에 데뷔를 합니다. 해서
아마 아버님이 이제 6.25 때 한국에 참전했던 그 분이었던 것 같은데 미국으로 갔고, 그래서 고아는 아니지만 이제 어머님과 아마 살았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장충체육관에 처음 선을 보이는데, 일전에 얘기했지만 그 장충체육관에는 매주 오는 골수팬 아저씨들이 있습니다. 소주 한 잔씩 걸치고. 이 선수들이, 이분들이 보면, 저 또 뭐야. 근데 이제 최문석 선수가 외모가 굉장히 그 서구적으로 생겼어요. 예, 그래서 혼혈을. 예. 그래서 약간 함중화 가수 느낌도 예. 나고 했는데, 뭐 지금이야 염색들을 많이 하지만 그 당시에는 한국 남자는 다 머리가 까맸는데, 이 최문석 선수는 머리가 갈색이었어요. 예. 그랬더니 뭐 저번에 김종호 선수 얘기했지만, 오, 저 또 아이 놓고 하냐는데, 맞습니다. 혼혈하였고, 굉장한 펀쳐였어요. 예. 그래서 그 페더급으로 큰 키는 아닌데 아주 그 근육질이 아주 굉장한 펀쳐였고, 제가 기억나는 거는 이 선수가 뭐 한남체육관 소속으로 그 당시 그 큰 두각을 안 나타내실 때 호주 원정을 갑니다. 예. 호주에 원정을 가서 그 영연방 챔피언 보비던이었나요? 이 선수를 이겨요. 그래서 일간 스포츠에도 이렇게 깜짝 뉴스 같이,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해도 뭐 국제적으로 교류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호주의 영연방 챔피언이면은 이 영국 쪽 UK까지도 이 아우르는 타이틀을 갖고 있던 선수를 판정을 이기고 옵니다. 그래서 이제 일약 각광을 받고, 기억나는 거는, 그리고 박청 선수라고 그 아마키리어가 아주 오래된 선수는 이제 한국 페더급 챔피언 결정전을 해서, 그건 제가 장충체육관 가서 봤는데, 제가 본 시합 중에 뭐 홍수환, 카르도나전도 있지만 정말 링을 핏빛으로 물들게 아주 박청 선수가 원래 고질적으로 이제 양쪽 눈이 잘 잘리는 그 고질이 있었는데 예. 양쪽 눈을 다 잘리고 막 피투성을 만들어 놓고 4회 TKO로 이기죠. 이기고 이제 한국 타이틀까지 따면서 굉장히 각광을 받고, 또 기억나는 거는 김현 선수. 예. 김현 선수 이제 은퇴 시합 상대로 나서게 되죠. 예.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김현 선수 30이 훨씬 넘었고 전적이 140전? 공식 전적이 뭐 150몇 전이니까 그래서 그 당시도 뭐 은퇴 시합이라는 걸 그렇게 치르는 거는 그렇게 흔하지 않은 일이었고, 되게 은퇴 시합을 하더라도 뭐 국제전 하는데, 그 김현 선수는 내가 프로이기 때문에 그 마지막까지도 그 한국의 최강자 하고 싶다 해서 이제 선택을 한 것이 최문석 선수인데, 이 시합도 제가 가서 봤는데 공격을 못해요. 최문석 예. 선수가 때리질 못해요, 김현 선수를. 뭐 선배로서의 대접이라. 그래서 그냥 이렇게 뭐, 여기가 비셨어요 하고 치듯이 톡톡 뭐 배도 치고 그러니까 1라운드까지 가면 관중이 막 야유로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2라운드도 그렇게 보내다 야유가 심해지니까 3회 그냥 단번에 그냥 스파트를 거니까 예. 김현 선수가 입이 크게 찢어졌어요, 입안이. 그러니까 거기서 기브업을 하고 뭐 3회 TKO로 이기고 해서 굉장히 승승장구를 하는데, 저번에 그 구상무 선수 얘기가 나왔을 때 얘기인데, 그 태국의 파약이라는 거 화교의 선수가 논 타이틀전을 하는데 예. 거기서 느닷없는 이레키오피를 당하면서 예. 이제 턱에 굉장히 약함을 이제 드러내 버리면서 이제 거기서 한고비가 꺾이죠. 그리고 나서는 좀 이제 이 잘 아주 승승장구하던 그 패턴은 조금 물러나고,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그 굴곡진 이제 캐리어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그 동양 챔피언 이제 우다가와 젠스케 당시 동양 챔피언과의 뭐 대전설도 있었는데 그것도 무산됐고, 결국 제가 볼 때는 그 최문석 선수의 데뷔 초에 그 무서웠던 기세를 보면은 주니어 라이트급 올라가고, 물론 그 당시도 굉장한 펀처였지만 그때는 이미 조금 그 뭐라 할까 그 자기의 어떤 그 전성기가 지났다고 할까? 물론 나이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 워낙 그 네. 어린 나이에 데뷔를 했기 때문에 네. 그랬던 선수인데, 정말 지금 우리 코드바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하드펀쳐였어요. 그러니까 본격적인 진짜 그 마치 그 멕시칸 보는 듯한 하드펀쳐였는데 그 반면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말 치명적으로 그 그라스조였기 때문에 잘못 걸리면 그냥 그 느닷없는 케어패를 자주 당하고 그랬었죠.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기 저도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예전에 저기 황 대표님 저 오래전에 만났을 때 저한테 해주신 말씀 기억나거든요. 그 예전에 황 대표님이 체육관 그 이제 직관하러 가서 최문석 선수 경기가 또 많이 잡혔는데 거기서 혼절해서 실려 나오는 모습을 자주 봤다고. 아마 지금 아마 미국에서 생활하시고 아주 뭐 얼마 전에도 한국에 한번 나오셨던 것 같은데.
어디서 사진을 제가 봤는데 뭐 옛날 모습 그대로 간직하고 계시고 굉장히 그 동안이세요. 네, 그리고 뭐 이게 사람이 살다 보면 얼굴에 자기의 그 세월이 뭐 써진다고 할까? 그러니까 뭐 어렵게 살면은 그게 얼굴에 좀 나타나고 하는 것 같은데 얼굴도 뭐 옛날 젊었을 때하고 그대로고 아마 그 자유분방하게 생활을 하셔서 그런지 전혀 세월의 티가 나질 않고 외려 더 고와지신 것 같아요. 더 세련되죠. 예, 그래서 유연수 관장님이랑 이제 가까우시니까 미국에서 이제 자주 왔다 갔다 하시는데 몇 번 이렇게 뵀습니다. 그 최문석 선수 미소년 같은 이미지가 아직도 있어요. 최문석 선수는 블루의 아이콘보다 굉장히 매력적인 쪽이 오히려 더 저는 쏠려요. 그러니까 블루는 하나인 것 매력적이죠. 아, 그 정말 복싱 스타일은 가공하다만하다고 해야 되나요? 정말 하드 펀쳐였어요. 그러니까 못다핀 유망주라는 컨셉에 맞춰서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가 되는데 이제 그걸 빌려서 볼 수 있죠. 예, 사실은 이제 그 선수의 매력을 이제 돌아보고 그 안 좋은 얘기도 그 선수의 뭐 이렇게 안 좋은 모습을 부각하기 위한 게 아니라 안타까웠다 복싱 네. 팬으로서 예, 좀 황 대표님 말씀하시는 건 전 진짜. 복서를 존경하는 입장에서 네. 최문석 선수 한번 진짜 만나뵀으면 너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막 간절해 드는 이제 순간인데. 근데 지금 유튜브 보면 최문석 선수의 동영상 하나 떠다니는 거는 후키드라이오한테 이래 키워당하는 것만 떠다녀가지고. 말년에 그거는 뭐 마지막 경기죠. 네, 그건 최문석 선수의 시합이라고 할 수가 없고. 예. 그 최문석 선수는 뭐 똑같은 말을 반복하지만 19살 시절 그때가 정말 무서웠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정말. 뭐 케어가 안 나면 이상할 정도로 뭐 그런 선수였습니다. 그 경기를 직관하실 수 있었던 준배형님이 너무 부럽네요. 그 이후에도 그렇게 네. 이미 한 번 꺾인 주니어 라이트급 이후에도 그렇게 매력적이었는데 당신은 얼마나 그 복싱 팬들을 매료시키는 강인함이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네. 저 같은 들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저 같은 경우는 최문석 선수의 주니어 라이트급 시절은 오히려 임팩트가 없었고 예. 왜냐하면 그 페더급 시절의 어떤 무서움에 비교를 하면은 많이 좀 뭐 좀 그 약화됐다고 할까요? 그런 임팩트가 했기 때문에 그 한국 챔피언 시절 그리고 잘 나가다 한 번씩 그 느닷없는 케어패를 당하기 전 그때는 정말 무서웠어요. 네. 그래서 예. 펀치라인 그 당시에 초창기 펀치라인이죠. 많이 실렸고 표지 모델도 됐고 그러니까 이게 그 느닷없는 그 태국 선수와의 케어패 이런 것이 아니고 그냥 그 당시에 주니어 라이트가 아니고 페더급이 그 당시 동양 챔피언이 우다가와 젠스케라고 예. 그 김현 선수를 이기고 됐는데 테크니션이고 주먹도 없었고 이 그 선수와 했던지 아니면 그 선수가 우다가와 젠스케가 루벤 오리바레스와 페더급 세계 WBA 타이틀 매치를 하느라고 이제 공석으로 타이틀을 남겼는데 예. 그 당시에 랭킹이 좀 좋았으면 물론 이제 그것도 우리나라 선수가 이제 저 황복수 선수가 갖고 왔나요 그때 누가 갖고 왔지 페더급을? 어쨌든 그런 찬스에서 동양 챔피언이 돼가지고 차라리 더 이 순찰을 밟았으면 세계 도전도 가능하지 않았었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 네. 굉장히 매력적인 선수. 그렇죠. 하지만 세계 도전에는 좀 1% 부족했던 그런 선수가 아닌가 예. 싶기도 하고요. 그다음 후키다류 마지막 경기도 참 의아한 게 후키다류 같은 경우에는 이미 한국과 일본을 오가면서 이전에 다케오로 이겼던 상대였는데 어떻게 그런 선수한테 이렇게 맥없이 그 1회 케오로 그렇게 그냥 주저앉아서 일어나지도 않고 그랬다라는 건 이미 근데 그런 경우가 많아요. 사실 지난 시간에 박용훈 선수 얘기했지만 사무엘 두란을 한번 KO 시켰지만 재전에서는 당연히 이기리라고 봤는데 판정패를 했고 예. 정영길 선수도 프란시스코 페러를 한번 KO 시켰었는데 세계 타이틀 전초전에서 1라운드에 KO되는 바람에 세계 도전 기회를 또 놓치게 되고 예. 그런 그 뭐 저니맨처럼 생각했던 복서한테 발목을 잡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불운이 되는 거죠. 불운의 그렇죠. 아이콘이 그 어떤 촉진자가 되는 그런 게 되는. 뭐 요시다 슈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예. 염동균 선수가 그 시기에 링을 내려오게 될 상황이 생기리라고는 또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전에 말씀드렸지만 고생건 선수의 그 데뷔전 상대였는데 정말 허접했어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2라운드 3번 다운되고 간단하게 그냥 져서 아이고 국내에서 염동균 선수한테 지기 아 염동균 선수한테 국내에서도 아니 그 최문석 선수와 후키다리오도 그 몇 번을 싸웠죠? 두 번 싸웠나요? 세 번 세 번 그러니까 싸웠나요? 마지막까지 해서 세 번 싸웠어요. 마지막 거 네. 이렇게 해서 세 번 네. 싸운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후키다류도 그냥 뭐 일본에서는 그냥 그 정도? 그 정도 선수였죠. 중견급 선수. 중견급이었는데 그 역대 전력으로 보면 뭐 최문숙 선수가 그렇게 질 그 그림은 아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이미 그때는 운동에 대한 어떤 그게 좀 다 접혀 있죠,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 그래서 당시 제가 기억이 비슷한 시기였는지는 기억이 좀 가물거리는데 전혀 예상 밖에 그 상대한테 한국 동양 챔피언이 이렇게 우당하는 그 비보가 연달아 접했던 기억이 나요. 그게 지금 최문석 국기다리오전하고 이만덕 그 단디 구스만전이 그것도 정말 어이가 없었고 그 경기는 이제 보지도 못했고 근데 외신으로 스포츠 외신으로 들었는데 그것도 1회 KO로 이만덕 선수가 갑자기 졌다고 그래서 참 어이가 없었고 아무튼 참 많이 우울했었습니다 그때. 아니, 최문석 선수가 그 아까 처음 얘기한 거 최문석 선수가 그 화격의 태국 선수한테 1회 KO 됐다는 거는 아주 날짜까지 기억하는 게 네. 그게 75년 6월 7일 날이에요. 장충체육관에서. 예. 그러니까, 어떻게 그 날짜까지 기억하시는 그러니까 내가 얘기를 하는 건데 시합장에 앉아있는데 그 유재두 선수가 네. 세계 타이틀 딴 메인 경기가 이제 최문석 선수와 파약 선수와의 경기인데 그 조금 전에 김유창 씨, 그 아나운서가 예. 여러분 지금 일본에서 소식이 날라왔는데 우리 유재두 선수가 마지막 의지를 KO시키고 세계 챔피언에 그 중계방송을 안 했거든요. 예. 그 장충체육관 현장에서 아나운서 멘트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날 시합관 상관없이 막 관중들이 막 난리가 났죠. 막 와! 그리고 그랬는데 이제 최문석 선수가 등장을 하고 태국 선수가 이제 하니까 그 유재두 선수의 승리를 직접 보지 못했으니까 이 시합으로 이 흥분을 좀 더 연장시키자. 뭐 이러고 있는데 1회 전 시작하자마자 얼마 안 된다. 그냥 한 방에 그냥 기절을 했어요. 최문석 선수가. 뭘 맞고 넘어간 거죠? 뭘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파약이라는 그 선수가 페더급인데도 조그매요. 조그맣고 화교기 때문에 중국계 얼굴인데 머리에 뭐 뽀마드 바르고 이렇게 딱 가르마 타고 나서 아주 얄밉게 생겼거든요. 아, 내가 그냥 기절을 해가지고 일순 그냥 장충체육관이 아주 그냥 아주 분위기가 아주 그냥 고요해졌는데 저번에 말씀드렸나? 한 3주 후에 구상모 선수가 그 선수 불러들여서 그냥 바로 이렇게 시켜버리더라고. 그래서 그래서 내가 날짜까지 그 기억하실 수밖에 없겠네. 네, 그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얘기죠. 몇 년 전 얘기야. 그게 벌써 46년 전 얘기니까 참 46년 참 그렇게 따지면 세월이 잘 가는 거예요. 그걸 그때 그게 상상하거든. 그 분위기가 막 난리가 났었거든. 근데 이참에서 궁금한 네. 한 거지 여쭤보고 싶은 네. 게 토론거리기도 하고 왜 그런 이전 시간에 얘기한 몇몇 선수들도 그렇고 왜 그런 하드펀쳐들은 네. 그렇게 맷집이 약할까요? 그게 참 상식적이면서도 얼른 이렇게 그러니까 최문석 선수는 그 신체 구조상 봐도 유리턱 같아요. 예. 그러니까 턱이 좀 넓으면서 목은 약간 그러니까 최문석 선수 이렇게 체형을 보면 키에 비해서 다리가 좀 짧으시고 아. 목이 길어요. 아, 예예. 예. 목이 굉장히 이렇게 뾰족하게 길고 그 옛날에 케오왕은 케오패로 망한다는 거는 예, 예. 그만큼 케오왕이라는 사람들은 격한 시합을 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아, 그래. 자기 그렇게... 주먹을 과신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뭐 메이웨더 같은 예를 들면 그런 테크니션보다는 디펜스가 좀 허술하다 보니까 예. 자기가 무너질 때도 케오로 무너지고 아니 케오왕도 판정 지는 경우 많죠. 예. 근데 케오 펀처가 케오로 지면 굉장히 그 임팩트가 강하기 때문에 예. 더 그게 이제 팬들의 각인되고 좀 매력적으로 느껴지죠. 예, 최문석 선수는 제가 볼 땐 체형적으로 그 뭐 그 제가 뭐 의학적으로 그 신체건 잘 모르지만 어쨌든 좀 턱이 이렇게 그 뾰족하다고는 하지 못하지만 유리턱 같이 생겼어요 보면. 그리고 목이 좀 유난히 키에 비해서 길었어요. 예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어차피 아버님 피를 다뤘지만 팔다리가 좀 짧았어요. 그 자기 키에 비해서. 예. 그래서 뭐 어떤 그 그렇게 좀 짧고 굵직굵직한 면이 있어서 하드펀처인지 모르지만 하여간 턱은 좀 치명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선수는 뭐 KO왕이 KO로 지는 거에 대해서 일단 신체적으로 그 디펜스가 좀 부실하고 좀 KO되기가 쉬운 그런 선수였던 것 같습니다. 또 타격전을 많이 하다 보면은 내구력이 약해지지도 않을까요? 그렇기도 하고 자기 주먹에 자신 있으면 타격전을 피하지 않죠. 피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그 쿠에바스 보십시오. 뭐 때리든 말든 뭐 리몬 이런 선수 보면
뭐 맞든 때리든 뭐 내가 한 대 때리면 너는 간다는 식으로 하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움베르토 곤잘레스 같이 연승가도를 달리고 이렇게 굉장히 여러모로 디펜스든 공격이든 되게 안정적이고 짜임새 있다고 평가받던 복서들도 한 번 케어를 당하면 그 이후로는 또 계속 케어를 당하는 경우가 네.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곤잘레스는 뭐 파스쿠아나 이 누구죠? 소자토르에게 없앳당하는 거 보면 자기가 유난히 뭐 눈에 상처가 있든지 굉장히 그 날카로워져가지고 막 흥분 상태에서 뭐 물불을 안 가리고 치고받다가 케어되는 네. 뭐 그렇게 되니까 평정심을 잃는 그거는 이제 뭐 맷집이라기보다는 평정심을 잃은 상태에서 이제 흥분 상태에서 케어가 되는 것 같고 최문석 선수는 정말 뭐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맞고 턱에 잘만 맞으면 그냥 가는 거죠 그냥. 네. 그래서 정말 그 최문석 선수야말로 턱만 좀 강했으면 훨씬 더 대성하지 않았을까. 그런 아주 전형적인 글라스조였기 때문에 그게 좀 아쉬움이 남는 선수였어요. 우리 코토바님께서는 이제 그 어떤 유형의 선수를 좋아하셨는지 알 것 같네요. 지난 시간에 김정철 선수 또 이번 시간에 최문석 선수를 들어주셨는데 대중적인 관점이죠. 그러니까 두 선수가 비슷합니다. 예, 복싱 팬들이라면은 약간 그 매력을 느끼고 피를 부르는 그 만화 캐릭터 같은 아니요, 펀치도 세고 파이팅력도 좋지만 내구력이 좋지 않아서 무너질 때도 비참하게 무너지는 그 강한 임팩트를 그 남겨주고 사라지시는 그런 최충일 선수도 굉장히 좋아했을 것 같아요. 아, 좋아했고요. 아, 그렇죠. 네. 김태식 아벨라전 이런 거 지금 봐도 피가 끓고 갔습니다. 약간 도 아니면 모 스타일. 아, 예. 그런 좀 성격에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케어 펀치로 백인철 뭐 이런 좀 약간 이렇게 좀 그 좀 그 회피 능력 있는 선수 싫어하고 죽든지 죽이든지. 알폰소 사무라 링캐리어를 볼 때 아 그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서 33승 중에 32KO인데 진 건 다 KO로 졌거든요. 그러니까 고메스보단 사무라가 더 매력적이죠. 아 그렇죠. 알겠어 이제. 이 복싱 매니아들도 성향이 좀 갈려요. 그 뭐 심판들도 성향이 갈려요. 그래서 그렇죠. 아웃복서 좋아하는 사람 있고 뭐 약간 그 파이터 좋아하는 사람 있고 아 또 그런가 하면 또 근데 제가 80년대 이후에 또 명승부로 꼽는 경기 중에 하나는 해외 방어전 중에 김용강 다마쿠 그 레오파드 다마쿠마전 같은 건 또 되게 그렇죠 기술적 예 네, 기술적인 기술전. 예 그런 거 굉장히 저는 또 명승부로 또 기억하고 그러니까 있거든요. 이게 스파크가 안 나더라도 그 아웃복싱을 하고 좀 전에 얘기한 그런 치고받는 게 없더라도 계속 그 시합 내내 그 긴장감이 감도는 시합들이 있어요. 그렇죠. 예. 예. 그게 이제 김용강 레오파드 다마쿠마 예, 맞습니다. 예. 그 시합은 내내 긴장하고 보잖아요. 그 긴장하고 보면 재밌는 거지. 그렇죠. 맥없이 보는 것보다. 그래서 그 시합은 그렇게 뭐 큰 스파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재밌게 봤던 기억이 있고, 예. 이것이 상당히 고급 복싱이구나 하는 뭐 그런 걸 좀 느꼈던. 그리고 뭐 이긴 자도 진 자도 좀 뭐 나름 만족하는 그런 뭐 그런 시합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왜 파키아오와 메이웨더 시합은 그렇게 긴장을 하고 봤는데 끝나고 나니까 허무하더라고요. 그건 왜 그럴까요? 그거는 그 긴장하고는 좀 틀리고 이제나 저제나지 그거는 기다림이지. 이제나 저제나. 긴장감이 아니고 언제 한번 제대로 터지려나 하고 기다리다 끝난 거고 결국 안 터지고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용강 다마쿠마 시합은 어차피 케어가 날이라고 생각이 안 되고 그냥 그 예, 근소하게 가는 거고 또 적지에서 했기 때문에 더 긴장감이 예. 있었던 것 같아요. 메이웨더 파키아오는 왜냐하면 그거는 복싱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사명감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회사에 갔더니 그 복싱 안 본 애들도 다 그걸 보겠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까 어떤 얘기 저 황 대표님이 하셨지만 뭐 복싱에 관심보다는 아니 도대체 무슨 짓을 하게 그 돈을 받나. 그래서 그 시합을 보면서 야 이게 조금이라도 좀 스파크가 일어나야지 나를 아는 그 복싱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이 시합을 보고 있을 사람들이 아 복싱에 저런 매력이 있구나 하는 걸 느낄 텐데 하면서 봤는데 결국은 그렇게 끝나더라고요. 좀 아쉬웠어요. 네. 그때 좀 복싱에 대한 관심이 더 짚여질 수 있었는데 좀 아쉬웠죠. 그건 긴장감이로다 그냥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다가 끝나니까 허무한 거고 뭐 김용광 그 시합은 만족했어요. 보고 뭐 판정도 재밌었죠. 시합은. 그리고 뭐 판정도 우리가 이겼기 때문에 마음에 들었고 그리고 또 일본에서 공정한 판정이 나왔고요. 네. 그런 차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최문석 선수는 저도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멋진 선수였죠. 그러면 시대를 한번 좀 거슬러 보죠. 이제 70년대 선수 얘기를 했는데 저는 못 다핀 유망주 중에서 그래도 이제
90년대 이후, 2000년대를 들어오면서 또 아까운 인재들이 많습니다. 저는 그 조희재 선수가 또 생각이 많이 나요. 신도. 예, 신도 네. 체육관이고 조희재 선수가 1987년생인데 이 선수가 신도 체육관에서 2004년도에 프로 데뷔를 합니다. 그러니까 고등학생 때 이제 데뷔를 하는데 이 조희재 선수를 그 발뛰기부터 가르쳤던 그 권순천 관장께서는 정말 운동신경이 없다. 복싱에 대한 센스나 자질이 참 부족한데 너무 열심히 한다. 한번 선수를 좀 만들어 보겠다. 그래서 이제 이 선수가 프로에 데뷔를 하고 그 3연승을 거둡니다. 데뷔전부터 3번을 내리 이기고 하지만 이제 신인왕전에서 그 탈락을 하죠. 탈락을 하고 다시 이제 그 시작을 해서 2006년도에 19살에 그 한국 슈퍼패더급 챔피언이 돼요. 임동훈 선수를 1회에 KO시키고 이제 정읍에서 챔피언이 돼서 그때는 이제 많이 그 가다듬어져서 저 선수가 지금 되겠다, 유망주로 보인다 이런 평가를 받았는데 1차 방어전에서 그 지인진 선수가 루디 로페스에게 타이틀을 그 두 번째 따던 날 예. 그날 이제 세미파이널로 출전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프로모터였던 그 이거성 회장도 굉장히 유심히 봤어요. 저 선수가 유망주기 때문에 포스트 지인진으로 이제 키울 선수다라는 어떤 그 관심을 가지고 봤는데 문병주 선수에게 10라운드 내내 맞고 판정패로 칩니다. 그래서 타이틀을 빼앗겨요. 그게 19살 때였는데 이 선수는 그 패배가 보약이 됐어요. 그 이후부터 이제 연전연승을 하면서 한 체급을 올려서 이제 2009년 1월에 그 한국 라이트급 챔피언이 됩니다. 김재환 선수를 5라운드에 KO시키고 챔피언이 되는데 이때는 이 선수가 이제 많은 부분이 그 거의 완성형에 가까워졌어요. 그래서 한국 타이틀 1차 방어도 KO로 이기고 2009년 그 6월 달에 일본으로 동양 타이틀 도전을 갑니다. 지명 도전자 자격으로 가고 저도 그때 같이 갔어요. 본투연에 근무할 때였는데 그래서 나가시마 겐코라고 그 세계 타이틀에도 도전했던 당시 이제 동양 라이트급 챔피언에게 도전을 하게 되는데 잘 싸웠습니다. 그리고 9라운드에는 다운을 또 뺏어내요. 거의 나가시마 겐코가 간신히 일어나서 시간이 조금만 더 있었으면 KO 시킬 수 있는 그런 찬스에서 그 결국 끝내지는 못하고 12라운드를 끝나고 판정까지 갔는데 그래서 채점표를 제가 본부석에 있었으니까 보니까 그 1점 차로 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국내 부심은 당연히 조희재 선수의 승을 들었고 일본 부심은 나가시마 겐코의 그 손을 들었는데 레퍼리를 봤던 그 브루스 맥타빗이 그 국내에는 많이 알려진 최창호 선수와 도디보이 페날로사의 그 주심을 본 심판이기도 하고요. 예. 일본 통이죠. 그렇죠. 그 심판이 그 1점 차로 나가시마의 그 손을 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판정 발표가 되고 참 억울하고 좀 그런 와중에 일본에서도 외려 위로를 해주고 또한 그 브루스 맥타빗이 주심이 와서 변명을 할 정도로 조희재 선수가 잘 싸웠습니다. 그래서 조희재 선수의 랭킹을 1위에서 떨어뜨리지 않기로 일본에서 이제 약속을 하고 다시 이제 와서 조희재 선수가 두 번의 재기전을 또 KO승을 거둡니다. 그리고 2010년 7월에 이제 그때 이제 나가시마 겐코가 져요. 미각기 류지 선수에게 타이틀을 뺏기게 되는데 그 미각기에게 조희재 선수가 지명 도전을 하기로 날짜가 이제 나온 상황에서 이번에는 챔피언이 된다. 일본에서도 아마 한국 선수가 이길 것이다라는 평이 나오던 시점이었어요. 근데 시합을 한 달 남겨놓고 친구랑 같이 길을 건너다가 차에 치는 사고를 당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정말 많이 다쳤어요. 전치 몇 개월이 나올 정도로 크게 다쳤고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는데 조희재 선수도 몇 군데 골절이 되는 부상을 입게 돼서 결국 그 도전도 못하고 재기도 못하고 꿈을 접을 수밖에 없는 그때 이제 조희재 선수 나이가 겨우 23살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은퇴를 하게 되거든요. 그 당시에 저는 이제 그 권투연에 근무를 하면서 그 선수들을 옆에서 볼 때였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이 좀 더했어요. 아, 정말 이 선수가 그 가서 도전만 했다면 이길 확률도 높았고 그랬다면은 참 세계로 갈 수 있는 그런 제목이었는데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희재 선수를 네, 좀 꼽고 싶네요. 제가 이제 심판 뭐 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인데 사실 2000년대 들어서면서 이제 프로복싱의 어떤 질적인 수준이
물론 잘하는 선수들도 많고 했지만 그 전시대와는 좀 틀려진 게 뭐 세계 챔피언의 꿈을 물론 키우는 선수도 있었겠지만 뭐 이제 사실상 말이 풀어지고 어떤 생계가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뭐 취미반 뭐 이런 쪽으로 하는 프로도 많고 그랬는데 조희재 선수가 처음 나왔을 때 야, 복싱 제대로 배웠구나 하는 뭐 그런 느낌을 받았던 선수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뭐 그게 뭐 사실은 아니지만 뭐 이제 우리 심판 선배들만 해도 옛날에 뭐 60, 70년대 복싱을 하던 분이니까 요즘 애들은 도대체 뭐 그 재판화 제대로 기본기가 안 돼 있다는 막 그런 얘기를 막 그 뭐 하고 뭐 이럴 텐데 조희재 선수 정말 그 기본기가 탄탄한 그리고 나름대로 그 눈빛이 살아있고 뭐 아주 그랬던 선수였던 기억이 나고 그 조희재 선수 나왔을 때 도현 챔피언 정도는 되겠다 뭐 이런 얘기가 처음부터 나왔었던 선수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뭐 또 불의의 그런 일로 선수 생명이 끝나가지고 아깝고 또 시대도 조금 더 잘못 태어난 것 같고 그렇지. 예, 그 정도의 재능이면 뭐 7, 80년대면 훨씬 더 뭐 시합도 많고 좀 더 좀 큰 시합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사실 그때가 그 한국 복싱이 뭐 어떤 혼란의 시기죠. 뭐 선수의 혼란의 시기가 아니고 이제 어떤 집행부나 행정부도 좀 흔들리던 약간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뭐 그 큰 시합을 유치하기도 좀 어려웠고 그랬던 시절에 좀 그런 쪽에서 보면 굉장히 불운의 선수죠. 우리 임준배 위원님께서는 저는 뭐 아무래도 나이가 있다 보니까 옛날 뭐 저건데 박인규 선수라고 있었죠. 아, 그렇죠. 그래서 정말 그 섬광 같은 그 원투 스트레이트. 그래서 그 당시에 박인규 선수가 났을 때 뭐 다른 건 모르겠는데 원투 스트레이트는 박인규 선수만큼 빠른 선수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그 당시에 뭐 그 전후로 해서 최충일 선수라든지 그 필살의 원투 스트레이트를 박아놓는 선수가 있었지만 박인규 선수 정말 빨랐어요. 해서 이 선수는 그 권투 명문 남산공전 출신이죠. 남산공전 출신인데 이 선수도 아까 얘기했던 그 박용훈 선수처럼 아마추어 때 그 킹스컵 그 당시에는 이제 그 킹스컵 때도 굉장히 그 규모가 큰 대회였죠. 그랬죠. 거기서 이제 은메달을 따고 굉장히 유망주로 이제 각광을 받았는데 그 75년도에 이제 국가대표가 됩니다. 돼가지고 태릉 선수촌에 그 이제 아시아 선수권 대회 그 대표 선수가 돼서 발탁이 돼서 들어갔는데 그 아마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서로 싸움이 있었는지 해가지고 거기서 뭐 손부상을 당하죠. 손부상을 당해서 그 불미스러웠던 일로 말미암아 이제 퇴촌을 당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아마추어는 그 당시에도 좀 이제 그런 어떤 그 좀 까다 법규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좀 까다로운 시절이라 퇴촌을 당하고 이제 76년 몬트리올 올림픽 예선에서 그 황철순 선수와 같은 체급이었죠. 그래서 맨톤급이었나요? 예.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국가대표 선발을 올림픽 나갈 때는 그 워낙 선수층이 두껍기 때문에 수십 차례는 아니고 굉장히 많이 붙어요 서로. 그래서 막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정확하게 요즘 황철순 선수하고 이제 박인규 선수도 굉장히 여러 번 붙어서 뭐 이 선수가 이기는 경우도 있고 저 선수가 이기는 경우도 있고 막 하는데 아무래도 승률이 좀 높은 선수죠. 이 아무래도 이제 선발이 최종 선발이 되는 거고 아마 이때도 승패를 굉장히 오갔는데 결국은 이제 황철순 선수가 몬트리올 올림픽 대표로 나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박인규 선수는 그해 이제 프로 데뷔를 합니다. 했는데 이 당시에 이제 이한산호 그 전 동양 주니어 미들급 챔피언 이한산호 선생이라 그래야 되나 이한산호님이 그 은퇴를 하시고 그 뭐라 그러나요? 그 밴드를 만들죠. 그래서 그 극장과 식당에서 혼혈인들로 구성된 밴드였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뭐 드럼을 치나 나팔을 부는 사람은 뭐 흑인 같았고 그래서 그 좀 인터내셔널한 밴드를 만들어서 그 극장식 식당 쪽에서 굉장히 그 유명했어요. 그래서 좀 그 나름대로 그런 연예 엔터테이너로서 해가지고 좀 돈 저희 부도 축적을 하셔가지고 이때 그 거의 같은 시기에 이단호 그 아드님을 이제 데뷔를 시키죠. 그래서 그 이 박인규 선수는 지금까지도 어떤 이단호의 파트너 뭐 이런 느낌이 좀 났고 그 이단호 선수를 이제 그 물론 나중에 후에 이제 오용호 선수에게 좀 뭐
뭐 처참한 패배도 당하겠지만 상당히 그 매스 컴플레이도 하면서 굉장히 그 미소년에 굉장히 인기도 좋았고 또 복싱 자체도 굉장히 스마트하게 했기 때문에 이단호 선수가 뭐 펀치라인 그 표지 모델도 많이 나왔고 참 세련됐었어요. 네, 굉장히 인기가 있었고 뭐 당시 나름대로 트렁크도 굉장히 세련됐고 별 모양, 네, 별 모양을 했기 때문에 했는데 박인규 선수는 좀 그 뭐랄까 이단호 선수의 메인 이벤트를 할 때 그 언더카드를 나오는 뭐 그 정도 했는데 뭐 시합에서 국제전도 하고 했지만 굉장히 주목은 빨랐는데 KO가 없었고 또 임팩트가 약했죠. 하지만 뭐 실력은 굉장히 출중했지만 어쨌든 이단호 선수의 다음 타자 약간 이제 이런 느낌이었고 그래서 뭐 공교롭게 그 전체 프로캐리어의 KO 중에 딱 한 번 있는데 그게 이제 이단호 선수와 동반 1번 원정을 갔다가 근데 이름을 모르겠네 이름이 그 1번 선수를 약간 KO로 이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재평가를 받고 그 다시 어떤 그 더 큰 그 단계로 올라갈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78년 4월에는 박준하 선수 그 중앙체육관 관장님으로 오랫동안 저거하셔서 박준하 선수를 이기고 한국 챔피언이 됩니다. 한국 챔피언이 되고 그 뭐 KO는 못 시켰지만 아주 원사이드하게 정말 뭐라 그럴까 상대가 접근이 안 되는 그런 스피드라고 할까? 굉장히 진짜 빠른 그런 스피드였고 세계까지는 펀치의 파괴력 때문에 좀 하지만 뭐 동양 정도는 충분히 될 수 있었던 그런 실력이었던 것 같아요. 요즘 세대에 어울리는 복싱을 하셨던 그렇죠. 분이네요. 그리고 이제 이 당시부터 이 박인규 선수는 그 당시에 유행하는 그 장발 컷에 옷도 그 당시에 유행하는 그 시합이 없는 날 이렇게 나타나면 이렇게 뭐라 그러나요? 이건 나팔바지라 그러나요? 아주 굉장히 멋쟁이였고 이 당시부터 부업으로 그 통키타 가수 생활을 했어요. 했고 이 박준하 선수를 이기고 일본 원정을 다시 가는데 여기서 이제 그 박인규 선수는 가장 임팩트 강한 시합을 하게 됩니다. 그 상대가 이제 무라다이지로. 예. 그래서 이 무라다이지로는 후에 그 세계 챔피언이 못 됐지만 지금도 일본에서 세계 챔피언이 충분히 될 수 있었는데 못 된 사람 3인에 꼽히는 네. 그런 선수고 핀토르와 챈들러와 각각 무승부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세계 타이틀 통산 네 번을 도전을 하죠. 그렇죠. 그래서 한국 복서 킬러였잖아요. 유일하게 박인규 선수만 지지 예. 않고 그리고 이제 그 와중에 동양 타이틀을 12차까지 방어하는데 주로 한국 선수들이 가서 다 KO가 됐어요. 그것도 다 초반 KO. 오용환 뭐 전부 문명환 전부 KO가 됐고 핀토르와의 1차전도 굉장히 1차전 이제 한번 싸웠지. 굉장히 그 시속 게임이 됐고 챈들러와 1차전은 이제 일본에 불러들여서 하는데 1라운드에 굉장히 큰 찬스를 잡습니다. 네, 맞습니다. 챈들러가 굉장히 흔들렸는데도 불구하고 그 찬스를 놓치고 뭐 2차전도 어렵게 하고 결국은 뭐 챈들러에게 뭐 3차전은 또 KO패를 당하면서 세계 챔피언까지 못 올랐지만 이 무라다와 이제 박인규 선수가 정말 지금도 일본 사람들이 뭐 얘기를 할 정도의 명승부가 되죠. 그래서 서로 다운을 주고받고 그래서 이제 무승부 판정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 시합 후에 이 박인규 선수가 이제 그 우리 이한산 그 대표님이 좀 더 관심을 갖고 좀 더 이 키우는 어떤 그런 쪽으로 갔으면 좀 더 뻗을 수가 있었는데 이 당시가 아마 이쯤에 이제 이한산 선수도 거의 이제 선수 생활이 오영우 선수한테 2연패한 게 됐죠. 2연패하고 그러니까 이단호 대표가 이제 어떤 그 저 복싱 프로모터로서의 그 매력을 잃고 이제 거의 비즈니스가 끝날 때예요. 그러니까 박인규 선수가 그 이후에도 이제 별로 그 뭐 대수롭지 않은 시합을 몇 번 하는데 이 뭐랄까 복싱의 그 흥미를 잃었다고 할까? 그래서 결국은 뭐 그냥 유일무이하다가 가수를 하겠다고 이제 은퇴를 합니다. 근데 아마 속사정은 그 가수를 한다기보다는 복싱의 어떤 그 매력을 잃었다고나 할까요? 했고 결국 이제 80년대 한번 이제 오랜 공백 기간 후에 시합을 하지만 김종표 선수였던가요? 김종표. 예, 이 선수에게 이제 판정패를 당하고 처음이자 마지막 패배를 당하면서 은퇴를 해서 이 선수는 뭐 불운했다기보다는 뭐 그냥 펴보지를 못했다고나 할까요? 했던 선수고 그 아웃복싱의 어떤 그 천재 같은 아웃복싱. 그래서 굉장히 좀 특이한 스타일. 주목은 없었지만, 뭐, 결코 판정으로 지지 않는 그런 복싱을 했고,
정말 정광석화 같은 그 원투를 날리는 뭐 그런 선수였습니다. 그래서 불운의 아이콘이라기보다는 제대로 피지를 못했던 뭐 한번 시도조차 못했던 그런 선수로 기억이 나네요. 박인규 선수가 기억이 납니다. 참 그 여러 선수들이 있는 것 같아요. 좀 기회가 좀 더 주어졌다면 비즈니스가 좀 받쳐줬다면 좀 그 더 뭐 팬들이 보고 싶어하는 그런 장면들을 연출할 수 있는 실력을 가진 선수들이 많았는데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프로복싱이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기다리다가 그냥 세월 가고 저가 되는 선수는 이제 김봉철 선수도 생각이 나고. 아, 네. 김봉철 선수 얘기는 다음 회에 네, 그래서 뭐 좀 길게 한번 좀 해야 될 것 네, 같네요. 네. 또 우리 코트바님께서는 생각나시는 복서가 있나요? 예, 뭐 저기 떠오르는 이름이야 정말 많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 조금 이 주제를 알고 왔으면은 좀 기본적인 상대 인명 조사라도 좀 하고 왔으면 좀 디테일하게 좀 말씀을 많이 드릴 수 있었을 텐데 뭐 안익노 선수도 생각이 나고 권철 선수도 생각이 나고 근데 그 선수들이 다 뭐 그렇게 뭐 끝 무렵에 뭐 이렇게 지거나 뭐 이렇게 해서 물러난 게 아니거든요. 이제 그 연장선에서 저는 되게 이제 미스테리하게 생각하는 복서가 한 명 있는데 그 와룡 체육관의 라이트급 예. 전영길 이제 선수도 지금 이제 생각이 나거든요. 그 아 전영길 선수 잘했죠. 예. 그 전영길 선수 지금 이제 제가 그 못다핀 유망주로 된 맥락과는 전혀 조금 맥락이 다른 분위기가 다른 이제 복서고 오히려 지금 방금 준배 형님 말씀을 박인규 스타일에 가까운 이제 그런 테크니션이었는데 참 그 지금도 많이 기억이 남습니다. 그 MBC에서 주로 많이 경기를 중계해 줬고요. 그때마다 이제 제가 이제 경기를 봤는데 야 참 한국에도 저런 테크니션이 다 있구나. 저렇게 디펜스 훌륭하고 정말 디펜스가 뛰어났던 걸로 기억이 나요. 위빙 더킹 뭐 상대방이 들어오면서 그래서 그 펀치 라인에 그분 이게 김초로화백이 이렇게 이제 그 앞 부분에 이렇게 신는 이제 복서 캐리커처 복서 프로필 이제 소개란에 유아룡 관장님이 이제 자기를 부르기를 솜주먹이라고 부른다면서 놀린다고 그랬는데 뭐 솜주먹을 상쇄할 만한 테크닉이 있었던 복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분 경기 중에 이제 기억나는 거는 물론 이제 직접 보지는 못했는데 그 경기는 이제 하와이에 원정을 가서 당시 라이트급 유망주로 떠오르면서 이제 아르게오의 아성을 위협한다고 게니건이었죠. 예 앤드류 게니건과 이제 일전을 벌였는데 제 기억에 아마 승리는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판정으로 졌던 건데 굉장히 선전을 하고 와서 그 경기에서 판정패를 했는데도 세계 랭킹에서 빠지지 않았을 정도로 아마 제 기억에 WBA 라이트급 한 5위권에 들어서 곧 도전하지 않겠는가라고 얘기됐던 것 같고 그 이후로 MBC 권투에서도 그 선수 경기를 중계해 줬는데 이렇게 이후에 그 졌다는 얘기도 없고 뭐 그렇게 할 만한 그런 게 없고 그 선수한테 관심이 있어서 제가 링케이러를 찾아봤는데도 그 마지막 무렵에 이렇게 진 것 같지 않더라고요. 아, 전영길 선수는 쭉 승승장구했어요. 예, 예. 그러다가 최완택 선수에게 한국 타이틀을 뺏겼습니다. 아까 얘기한 최완택. 예, 그래서 최완택 선수에게 타이틀을 뺏기지 않았다면 동일 타이틀을 도전했을 거예요. 근데 그 경기에서 지면서 그냥 은퇴합니다 바로. 참 아까웠죠. 마지막 고비였는데. 네, 아 정말 그 아쉽네요. 그건 이제 제가 이제 미처 몰랐던 이제 사실이 없고 저는 이제 MBC 권투에서 중계를 주로 이제 국제전을 중계를 많이 해주는데 그 경기에서 뭐 상대를 거의 가지고 놀다시피 그 정도로 정말 테크닉이 뛰어난 목소로 기억이 나거든요. 케우승은 없었습니다. 근데 제 기억에 케우승 박인규 선수가 마찬가지로 케우승은 없었고 그 링캐리어에서 그렇게 케어율도 높지 않았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근데 아 참 그 라이트급이 불모체급이잖아요. 한국에서 참 그 선수가 그 상태에서 그 고비를 잘 넘겨서 세계 도전 전칠성 선수 이전에 라이트급 세계 도전을 한번 했더라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 참 궁금해지는 선수 중에 한 명이죠. 많이 기억이 지금도 나고요. 정말 깔끔했어요 테크닉이. 예. 주니어 라이트급이면 그 당시만 해도 중량급에 속했는데 상당히 펀치력은 좀 약했지만 상당히 세련된 테크닉을 가졌던 걸로 저도 기억을 합니다. 예. 저는 뭐 브루네 선수라고 그러기는 뭐하고
야, 이 세계 챔피언이 그 당시에 현역 세계 챔피언들하고 비교를 해서 세계 챔피언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했던 선수가 이황섭 선수. 아, 네. 아 이황섭 선수는 불운하죠. 불운의 아이콘으로 봐야 되나요? 부상만 그러니까, 아니었다면 네. 아마 제프 하딩이라든지. 제프 하딩이나 데니스 안드리스 네. 해볼만 하고 그렇죠. 라이트 헤비급에서 세계 챔피언 될 수 있었을 것도 같은 물론 그 시 당시에 뭐 세계 챔피언이 마이클 스핑크스라든지 이런 급이면 좀 어려워도 뭐 제프 하딩 정도면 충분히 난타전에서 뭐 제압할 수 있을 것 같고 데니스 안드리스도 마찬가지고 그만큼의 내구력이 갖춰졌기 네. 때문에 가능했다고 봅니다. 이황섭 선수가 그때 저는 좀 많이 아쉬웠어요.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동양에서 최초로 라이트 헤비급 그 챔피언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부상으로 결국은 눈 부상으로 그 눈이 이렇게 적어대는 그 부상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그 이황섭 선수가 갑자기 기억이 나네요. 펀치력은 거의 아이고, 세계 뭐, 수준. 그러니까 하딩과 제가 그때 하딩과 맞다이 쳐도 뭐 넘어갈 수 있을지언정 넘길 수도 충분히 있는. 네, 저도 기억이 나요. 그리고 오히려 내구력은 하딩보다 나았었죠. 정말 넘어가진 않았을 것 같아요. 느낌. 그러니까 내구력은 이황섭 쪽으로 네, 내구력 저도 뭐 하딩 정도는 뭐 난타전을 하다가 넘길 수도 있고 안드리스도 물론 뭐 장소가 좀 문제가 되겠지만 그 당시에 뭐 그 동아에서 안드리스가 그렇게 뭐 라이트 헤비급 쳐놓고는 물론 고액이었겠지만 아주 그 뭐 그 미국 선수처럼 천문학적인 금액은 아니었기 때문에 뭐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동아 프로모션이 거의 이제 국내 그렇죠? 흥행을 네. 안 할 때여서 네. 최재원 선수도 결국 불러들이지 네. 못하는 상태였잖아요. 이황섭 선수가 갑자기 기억이 나네요. 아, 네. 저 생각이 많이 나네요. 신체 조건도 정말 좋았고. 아, 그럼요. 예. 네. 내구력 하니까 네. 또 예. 거기에 뭐 주먹까지 있었으니까. 예. 아, 뭐 정말 그 정말 그 내 생에 그 라이트 헤비급에 우리나라에서 세계 챔피언 한번 보나 했는데. 진짜 무골중짜 중량급에서 박종팔 이후에 정말 그 진짜 큰 별이 나왔다고 생각이 되고 네. 그리고 사실 이제 뭐 슈퍼미들은 우리가 뭐 이제 정복을 했지만 뭐 아주 초창기에 아직 정립이 안 됐을 때고 라이트 헤비급은 뭐 그 오히려 크루저보다는 선수 중에 두꺼웠고 그렇죠. 뭐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뭐 제대로 된 정규 체급이라고 할까요? 그런 체급이었기 때문에 뭐 그런데 한국 선수 이름이 하나 올라가는 것도 굉장히 그 한국 그 복싱사로서는 좀 뭐 역사적인 일이었을 텐데 그 아쉽네요. 아, 아쉽습니다. 아, 이황섭 선수 하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얼마 전에 그 데니스 라우이라는 선수와 이황섭 선수가 방어전한 적이 있는데 이메일이 하나 왔어요. 근데 데니스 라우이의 아들이다 자기가. 그래서 아버지의 경기를 보고 싶은데 혹시 그 데니스 라우이 선수와 한 필름이 있으면 좀 공유할 수 있겠느냐라는 메일이 와서 예. 뭐 어떻게 알고 연락을 했냐 그랬더니 뭐 이러이러해서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필름이 제게 없어요. 없어서 주지 못하고 사진만 보내줬던 기억이 납니다. 아. 굉장히 고마워하면서 혹시라도 필름을 찾으면 좀 보고 싶다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뭐 저 그 코드바님 얘기하는데 뭐 넋놓고 있다가 갑자기 이황섭 선수가 생각이 나서 네. 자 그러면 그 한 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김봉철 선수를 비롯해서 또 생각나는 선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 못다 핀 유망주는 매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못다 핀 유망주 2부 편은 임준배 위원님께서 엔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자주 엔딩하는 것 같은데요. 뭐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얘기는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저도 다음 달에 이제 코로나 백신 맞기로 예약이 돼 있고 자, 뭐 저 기회가 있으시면 뭐 전부 백신 맞아가지고 빨리 뭐 이 뭐라 그래야 되죠? 집단 면역이 빨리 돼가지고 좀 정상적인 생활을 했으면 좋겠네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